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10분을 잡으면 되겠네. 10분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요. 신림 4동입니다. 좀 구조가 특이한 1점 오름이고, 제가 예전에 여기 반지하 방은 올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상층이 나와서 다시 찍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작아요. 건물이 꺾여 있어서 화장실은 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1점 오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이 그래도 있네요. 일단 가격은 1000에 60이나 3000에 50 그 정도 희망하십니다. 관리비는 따로 7만원에 아마 인터넷, TV 우선 수도까지 포함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조그만하게 주방에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냉장고까지 밖에 있네요. 옵션은 여기 신발장 이렇게 크게 신발장 크게 있고 냉장고랑 인덕션 세탁기 방에 이제 에어컨이 있겠죠? 그리고 방 크기도 재볼 건데 아마 에어컨은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일단 지금 여기는 지상층입니다. 예전에는 반지하를 넣고 여기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3m 30 나오고요.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50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여기 침대를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침대 넣고 뭐 2m 50이면 이렇게 넣어도 매트리스가 보통 2m 하니까요. 그 정도까지 생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가 1m 10이네요. 1m 10. 그러니까 싱글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깔끔하고 1000에 60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1000에 60으로는 사실은 원래 500에 70인가 그랬어요. 500에 70인가 그랬는데 500에 60으로 해서 그냥 1000에 깔끔하게 60으로 하자고 3000에 50까지는 된다고 이렇게 일단은 현재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은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깔끔한 방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